허 대표가 세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주 중심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무하던 직원만 30명. 카페형 거래소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래소와 좀 틀리게 오픈형 거래소였어요. 실제로 많은 코인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 코인 소개라든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 이 거래소가 잘 돌아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전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긴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초대된 고객들에게 히트코리아는 누구나 혹할 만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유명 코인들의 거래는 물론이고 다양한 코인들을 상장시켜 투자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13만 원 하던 이더리움을 단돈 5만 원에 파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파는 금액보다 싸게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70원에 파는데 다른 거래소에서 갖다 팔면 30원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70원 주고 히트코리아에서 사는 거예요. 저희 히트코리아라는 거래소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 코인, 뮤토코인이라는 이제 코인을 자체 코인으로 발행했는데, 히트코리아가 내놓은 가장 솔깃한 제안은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화폐 뮤토코인이었습니다. 뮤토코인이 배당형 코인입니다.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되면 나오는 수수료의 50%를 뮤토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매월 배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뮤토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 나오는 거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허 대표는 이 뮤토코인을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해 방문객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전주 한옥마을. 이곳에서 뮤토코인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뮤토코인을 많이 산 사람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허 대표는 직접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왔어요, 여기를? 일주일에 세 번? 아니, 시세에 한 번은 열차가 뛰니, 요즘은. 처음에는 이름 나다가 나중에 이름 또 났어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끌고 와서 먹고 그런 식으로. 그래도 투자하면 큰돈 번다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하시고. 믿고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안겨줄 것 같던 허 대표의 약속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전주 한옥마을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어떤 뭐 비트코인이나 뮤트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걸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직 거래소 직원은 우리에게 히트코리아가 진행한 이벤트에 비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의 다 상대라고 보면 되죠. 공지 올라온 이벤트 다. 네. 다 이제 뭐 내부잖아. 네. 간혹 가다가 근데 의심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투자자 한두 명씩 깨워놓고. 2,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무료로 나눠준 행사의 당첨자는 알고 보니 직원들이었습니다. 당첨자 이메일. 뭐 계정을 발표합니다.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근데 모두 직원들입니다. 허 대표의 지시로 직원들은 당첨자 행세를 합니다. 히트코리아 카톡방, 투자자 카톡방에서 당첨자인 척 뭐 인증을 하죠. 내가 뭐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런 식으로. 10배 가까이 오른다던 뮤토코인은 히트코리아 거래소에 상장 후 큰 폭으로 하락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코인을 구매한 고객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1억 5천까지도 제가 들어봤고요.
그 위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한 분이 이제 지인 지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해서 2억 한 5천 정도? 80분에서 거의 9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이 입은 금액만 피해액이 20억이 넘어요. 히트코리아 주소로 공개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 MBC 피부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른 업체가 지난 4월부터 입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